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선생님들 표정을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쓰지 못한 그걸 이제 반드시 느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한 번만 더책볼걸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충분히 선생님들은 이 남은 기간 동안 그 아쉬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제 중등만 하는 지금 전공인 선생님들만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고, 그리고 이 열심히 했던 것들을 저희는 추후에 이렇게 이제 석차로 내고, 그 석차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카페에 공지하고, 이런 이제 절차가 있을 건데요. 이제 같이 연계를 할게요. 여기 있는 이제 직강생 선생님들, 그리고 인강생 선생님들 등등 아우르면서 저희가 석차도 내고, 개별 첨삭을 하는데요. 장특법과 특과정은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첨삭의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 대신 저희가 특수교육학은 강론마다 설명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해설 자료도 있지만 그 해설 자료에서 조금 더 넓게 채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첨삭도 하고 석좌도 통계를 냈을 때 가장 제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매년 똑같긴 한데요. 이게 하나의 어떤 데이터인 거지 실제 나의 임용고시 봤던 실제 성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마치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도 떨쳐내는 것 또한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석차와 관련된 부분은 내가 대충 이 정도 위치겠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조금 더 실력이 향상한다는 걸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겠다라는 데이터의 하나의 용도인 거지 계속 실제 실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석차를 두 번을 저희가 통계를 낼 거예요. 첫 번째는 저희가 첨삭까지 쭉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점수도 주고 그와 관련된 첨삭이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는 답안지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럴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거 나 정확하게 썼는데 틀리게 채점됐어요라고 하는 이의제기를 해주시면 이의제기한 것을 또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석차를 다시 한번 공지를 하거든요. 그게 최종적인 석차니까 선생님들은 석차는 이의제기 전 한번 올라가고 그 석차에서 자기가 답안지를 보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실제 또이 해당하는 석차가 두번 이제 올라가는 걸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 통계된 내용으로 석차로 이렇게 1, 2, 3등은 쿠폰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중등만을 위한 거니까 좀더 특수교육학에 해당하는 난이도가 있을 거고 오늘 그 문제를 선생님들이 확인을 했을 겁니다. 난 여기까지 아직 안 봤는데 여기까지 냈다고?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저도 생각하고 문제를 냈겠죠. 그래서 출제자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분명히 임용 때는 내가 모르는 10점 정도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학이라든지 특과정 쓰는 거 장특법에서 완벽하게 외우지 않는 분들은 보통 10점은 이제 버리는 점수, 실제 버리는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70점 만점으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70점 만점에서 교육학? 굉장히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는 거니까요. 80점 만점을 목표로 하지 말고 70점 만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 왜 누구나 틀리는 건 누구나 틀리는 거에 대한 연연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10점 정도는 강론의 깊이에서 안 보는 부분까지 제가 일부러 출제를 할 거니까요.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감안을 하시고, 이거는 내가 안본건 남들도 안 보겠지라고 하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5주차 이제 격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정리 이제 마지막 추가 특강도 무료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이 오늘 받지는 않았는데 직강생 분들은 직강생 전용관에서 그리고 인강생 분들은 장특법 연습 문제도 있거든요. 그거를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상 또 보면 작년에 저희가 이제 모고반에서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는 날은 선생님들이 인강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또 다시 문제를 푸는데, 작년 강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 교수님들은 올해 출제된 모의고사만 들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이제 똑같이 내면 안 되는 거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좀 검토하면서 실제 기출을 참고하겠죠. 근데 작년의 문제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의 문제도 똑같이 문제가 여러 번 출제된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선생님들은 작년에 해당하는 이 모의고사도 꼭 들어보시고 문제 풀, 그 출제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은 이제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글귀일 것 같기는 한데요. 마지막에는 이것 때문에 또 선생님들이 합격과 불합격 이것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풀하고 모두 이제 모고를 직강생으로 들으신 선생님들은 현직 교사들과 2차 피드백을 저희가 조인을 해서 피드백을 해주는데요. 이때 줌으로 하는 이유는 현직 교사들이 그때 방학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원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줌으로 저희가 2차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이것만 제공되는 건 아니고 또 이제 정조희 선생님께서 지금 열심히 책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2차 책에서 작년에는 없었던 면접 부분도 조금은 선생님들에게 보완해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열심히 지금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2차 강의를 또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무료로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2차에 대한 거는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두 가지 이렇게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 제대로 잘 지키셨나요? 안 그랬을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연습입니다. 무조건 이 시간에 쉬는 시간이 지금 40분이다 보니까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조금 더 빨리 이제 2교시 보고 빨리 집에 가고 이러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40분 동안에 1교시 끝나고 40분 동안 내가 앞으로 특수교육학을 어떤 거 볼 건지를 지금 미리 예측하면서 해당하는 뭐 요약집을 보셔도 되고 장특법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그 선생님들에게 나눠드렸던 그 끈기 꾸러미 그 책을 보셔도 되고 내가 실제 임용 현장에서 어떤 거 볼 건지를 지금 정하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한다라는 거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12시 10분 동안 어떻게든 자리를 지키시고 다시 한번 문제 내가 정답을 잘 썼는지 옮기는 건 잘한 건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분 동안 또 쉬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때 오늘 뭐 드셨나요? 안 드시고 그냥 참았나요? 드시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먹어야 내가 속이 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먹으면 좀 속이 편안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 먹는 양에 따라서 또 단백질을 먹었을 때 3교시까지 잘 버틸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1, 2교시는 오전이기 때문에 집중을 잘해요. 집중을 잘해서 열심히 푼데요. 40분 좀 더 쉬는 시간 가지고 뭘 먹고 나서 3교시를 볼 때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중의 정도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합격과 불합격의 혹은 점수 차이를 보면 3교시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집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끝까지 집중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식단, 졸리지 않는 음식.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마지막까지 2시 20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 를 보충할 수 있는 음식들을 선생님들이 또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절대 굶지 말고 내가 현장에서 뭐 먹어야 되는 건지를 고민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먹는 것까지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시 반이 돼서 해설 강의가 들어가는데요. 특수교육학 위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꼭 6시에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일찍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의 융통성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바로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3교시가 먼저 펼쳐졌네요. 잠시만요. 2교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잘 이게 1관에 있는 거랑 2관에 있는 거랑 약간 프로그램이 달라요. 그래서 쓰는 것도 약간은 좀 늦게 한 발짝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씩 피드백이 늦습니다. 1번 문제는 작년 거 문제를 참고해서 제가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답만 불러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설지를 보시면 1쪽에 정답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농인의 생활과 문화 잠깐 또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특과정 부분은 농인의 생활과 문화, 그 다음에 니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정답을 쓰시면 됐던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충분히 이제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작년 시험 문제는 기본교육과정 위주로 나왔어요. 초등이든 중등이든. 그런데 우리가 개정된 후에 어떤 게 달라진 건지 공통교육과정은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통교육과정에 달라진 부분에 총론은 반드시 뭐해라? 암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실제 이런 교육과정 부분에 있어서는 현직 교사들이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게 달라진 건지 위주로 당연히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요. 어차피 지금 선생님들은 총론은 한 보통 우리가 10점 이내에는 나올 거다 아닌가요? 예, 보통 그러거든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기 때문에 총론은 계속 매일매일 끝까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과거 기출 문제를 토대로 실제 문제가 나왔던 걸 제가 연습을 시킨 건데요. 작년에만 건강장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단답형으로 2점 정도가 출제가 됐죠, 작년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보면요. 소아암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장장애, 심장장애, 소아당뇨, 소아천식 한 번씩은 다 기출에 진단명을 써라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의 건강장애 유형은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흐름으로 보면 지체는 웬만한 것들이 다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체장애 교수님들이 있고 건강장애 같이 출간하신 그런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특성을 알아야 교육적인 지원을 또 어떻게 했는지 다양성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해당하는 기출의 키워드를 반드시 지금 이제 암기까지 해야 되니까 키워드까지 체크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뭘까요? 혈액투석이라고 하는 것만 딱 전체 안 읽어도 투석이라고 하는 용어만 보시면 신장장애라고 하는 것에 용어를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출에는 여러 번 언급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는 걸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기는 작년에 언급된 내용이죠. 잦은 2번으로 결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학생 A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학교가 있습니다. 병원학교는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라고 해서 건강장애에 당하는 목적과 관련된 부분이 실제 작년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 한번 떠올리면 뭘까요? 개별화된 지원, 이걸 쓰는 게 작년에 문제였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결석이 잦아서 진도가 맞지 않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한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보면 이제 네 가지 교육이 있죠. 단만 멀선 말씀을 드리면 가정교육인데 이거를 가정학습으로 쓰신 분들은 틀렸다고 했어요. 그래도 되죠? 예, 그래서 가정교육, 가정학습 사실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쓰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해설자료 1쪽을 보시면 이렇게 음영이 쳐여 있습니다.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걸로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그 밖에 출제가 되지 않은 통신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석교육, 체험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기출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된 건 아니니까 충분히 뭐한다? 나올 수가 있는 파트다라고 해서 정확한 워딩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번 문제도 보면 중등에서는 사실은 작년의 초등처럼 촉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민감하다 이 정도에서 출제가 된 거지 던에 의한 것에 네 가지 유형에서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중등도 초등에서 나오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던의 감각처리 모델을 근거해서 기억에 들어갈 유형을 쓰고 내용 한 가지를 써라 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점수 차이를 제가 드려고 예, 선생님들 하나는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제, 이건 보지 않으면 누구나 또 틀릴 수 있는 문제로 일단 여기서부터는 누구나 틀리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교수님, 제가 교육봉사활동을 했던 학교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 중 촉감을 느끼기 위해서 모서리를 계속 문지르거나 끈적임을 느끼기 위해서
여기 풀의 표면을 손으로 계속 문지르는 학생.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감각 추구를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잘 써줬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험 문제를 토대로 볼 때 이제 역지 측면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구분하는 특성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역시 항상 이런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신경학적인 역지 측면에서 자기조절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방법적인 것까지 물어보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주로 많이 나왔던 거는 민감 반응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역지가 높다라고 하는 건 둔감 반응인 거고 역지가 낮다라고 하는 건 민감 반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역지 측면에서 이제까지는 많이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던이라고 하는 학자의 근거에서 그러면 자기조절 전략 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한 거죠. 그래서 적극적이냐 수동적이냐. 그래서 결국 이 표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든 선생님들이 뭐 해야 된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0%는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지금은 다 눈에 익히는 자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추세로 볼 때 기억해야 되는 파트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각 추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나 틀리는 문제라고 선생님이 해줬었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5TR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접한 잠시 볼게요. 네, 이렇게 접하는 내용은 7, 8문풀을 혹시 제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은 이제 그 자료 내용을 보았을 거고 7, 8문제에서 사회적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진단 기준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보지 못한 분들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최근에 우리는 DSM-5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TR이라고 하는 개정판이 또 있었다. 그 개정판을 보면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는 것에 기존에는 용어밖에 없었는데 진단 기준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 이게 이제 요즘에 연구가 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단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진단명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제가 혹시 이제 7, 8월 강의를 자꾸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7, 8월에 이 부분에서 제가 기출을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니은에 해당하는 정답을 디귿으로 이렇게 세 번째로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던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답이 똑같이 오답이 똑같을지 대화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 뭐 대화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썼는데요. 아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읽지 않은 티가 팍팍 났습니다. 채찍까지 읽었으면 여기에 대화 유지 어려움 이런 것을 안 썼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셋째 있는 걸 그대로 니은으로 많이 썼다. 결론적으로는 아 내가 봤던 문제여서도 결국은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였고요. 그래서 누구나 틀리는 문제라고 했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문제를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맥락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인사 나누는 것. 인사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거나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보이는 거구나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뭐 인사를 나누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보인다. 어떤 이야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중에 공유하는 것이 어려움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요 사회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나올 만한 건 3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우리가 7, 8월 달에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한번 들으면 사실 잊어버리는 내용은 아니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 그럼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면요 그러면 우리는 자폐성 장애 즉 흔히 이제 우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것과 차이점을 굳이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세부적인 건 다른 것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얘는 상동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 자폐성에서는 반드시 B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상동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동일성에 대한 고집 등등 이런 관련된 행동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큰 틀에서도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화용적 의사소통 장애 그러면 어떻게 해줘라? 잠시만요.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와 잠시만요. 예. 예, 속도가 좀 느리죠? 비교 이렇게 할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비교라고 하는 거 공통점, 공통점도 한번 해보시고 차이점도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순회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순회 교육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어디? 건강장애란 세트로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순회 교육에 대한 법조항을 한번 선생님들이 이 정도에서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던 건데요.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잖아요. 그럼 채점을 줄 때도 어떤 식으로 줄까 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실제 제가 이제 여러 교수님한테도 들었던 이런 채점 방법이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지금 일단 세 개가 주어졌는데 한번 볼까요?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 수업을 위해서 기억 및 니은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점자라고 하는 거 먼저 선생님들이 정답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니은 부분에 있어서 용어가 자막만 쓴 사람을 맞았다고 할까 틀렸다고 할까 장특법에서는 자막자료 라고 하는 걸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냥 법대로 하자라고 일단은 자막자료로 정확하게 쓰신 분들만 맞았다고 해줬고요. 그 다음에 디귿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여기까지 외웠던 분들은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순회 교육에 필요한 교재나 교구를 지원한다라고 해서 해설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때 세 개가 있으니 기억 니은 디귿에 관련된 있으니 세 개를 쓰면 2점. 그러면 두 개만 쓰면 1점. 하나만 맞으면 점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실제 이런 방식으로도 채점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세 개를 다 맞아야만 2점이 된다. 두 개를 맞아야 1점이 된다. 나머지는 점수가 없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선생님들이 보시는 장특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이렇게 넣어놨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부터는 당황하라고 제가 위치를 여기다 놓겠죠? 자, 봤던 것도 있고 처음 보는 것도 있고 자, 우선은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아마 무료 강의로 업로드가 됐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올해 신강론으로 박은혜 교수님의 AAC 보안대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강론책이 따로 출간이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엑기스만 이제 모아서 특강을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특강을 진행한 선생님들은 여기 해당하는 용어들을 들어봤을 것이고 지금 오늘 처음 본 분들은 이게 뭐지? 라고 약간 당황한 그런 문제 어떻게든 그래도 다 지어서 쓰기는 하셨습니다.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수교육공학 2판이라고 하는 권충훈의 교수님이 쓰신 강론도 짧게 제가 특강을 했는데요. 실제 이제 작년 초등에서 혹은 그 전에 18년도에 중등에서 생태학적 사정, 실천적 사정, 지속적 사정이라고 나오는 그 강론에 있는 그걸 중심으로 앞뒤 내용에서 기억해야 되는 그 사정 모델만 제가 짧게 특강을 또 했습니다. 플러스 외 접근성도요. 2.2 버전이 또 새로 출간이 됐죠.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한번 강의를 찍었으니까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 접근성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강론에 실은 거니까 2.2 버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건 제가 이제 찍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고 이 찍은 내용을 강의를 꼭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말씀을 드렸던 건 거기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 책에만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먼저 이제 바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이 대근육운동 기능분류 체계 5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사실 목 조절이 어렵고 손의 사용이 어렵다 이 말이 없어도 5 똑같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땡땡 수업 참관 시간에 학생 A를 만났는데 눈이 마주치니 학생 A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저도 학생 A와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스캐닝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중등은 한 번 더 출제가 된 부분이 아니고 초등 꼭 보셔야 됩니다. 초등에서 청각 스캐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각적 스캐닝은요. 출제가 되진 않는데 16학년 초등에 우리가 대칭 긴장성 경반사라고 하는 게 나왔던 그런 그림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시각적으로 불빛이 이동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중등에서도 한 번도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2년 초등이라든지 불빛과 관련된 거 그러면 그 사이에 얘도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더라. 대화 상대자 지원 스캐닝인 거죠. 우리 아이들은 ASC라고 하는 강론이 나왔다는 건 중도중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그런 중도중복인 혹은 중도장애 아이들도 우리는 계속 의사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나온 용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 당지자가 옆에서 계속 뭐 해주는 거? 해당하는 의사소통판을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공이지 뭐 기계를 사용하지 않아도 의사소통판에 있는 거가 나 다 이렇게 천천히 읽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들면 안 들었었고 공부 안 했으면 뭐지라고 하는 거지만 한번 들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애들 지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해서 이렇게 쭉 아이가 원하는 글자를 읽어주는 형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읽어주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읽어주는 형태 유의사항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빨리 글 읽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가, 나, 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말해주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럼 이 문제를 낸 의도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에 계속 여러 강론을 보면 대화 상대자에 관련된 반응적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에 해당하는 대화 상대자 지원 스캐닝은 중요하니까 새로운 책에 실었을 거고 실제 연구했던 자료들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대화 상대자의 즉 반응적 상호작용과 대화 상대자에 관련된 역할 뭐 등등 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우리는 강론에 출제가 되었던 해설 자료를 같이 한번 볼까요? 사적을 보시면 되고요. 일단 청각적 스캐닝이라고 하는 게 실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했었으니까 볼게요. 청각적 스캐닝은 선택한 항목이 순차적으로 활성화가 된대요. 그러면 A, B, C가 있으면 A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부분이 음성이 나와요. 예를 들어 큰 북 A 그리고 이제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음성에서 작은 북 근데 또 작은 북도 이 아이가 반응이 없어요. 그럼 순차적으로 이제 넘어가서 음성으로 뭐 징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출력이 되면 그 소리를 듣고 원하는 거 이렇게 누르는 거 스위치를 누르는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하는 항목이 나타나면 스위치를 작동시켜서 선택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음성이 출력이 되면 그 출력된 내용을 듣고 원하는 거 나왔을 때 스위치를 누르면 되는 게 청각적 스캐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불빛. 그래서 AEC 도구에서 불빛이 정해진 순서대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원하는 항목의 불빛이 켜졌을 때 역시 스위치를 누르거나 뭐 소리를 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활성화가 되는 내용이다. 자 그렇다면 대화 상대자 지원 스캐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각적인 스캐닝과 청각적 스캐닝 외에 신체 기능의 손상으로 손 사용이 제한된 그래서 선생님이 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그대로 놓은 거구나. 목 조절 그리고 손의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이 대근육 운동 기능 분류체계 5에 해당하는 수준의 특징인 거잖아요. 그래서 손 사용이 제한된 학생에게는 대화 상대자가 지원하는 스캐닝이 적합하다. 그렇다면 굳이 이제 지문의 전체적인 게 시험 문제에선 더 많은 근거들이 있겠지만 약간 단순화한다면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건 손 사용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니까 대근육 운동 기능 분류체계 4 수준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5i가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지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확장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원하는 정답으로 했습니다. 대화 상대자 지원 스캐닝의 경우는 대화 상대자가 질문을 하고 의사소통판에 있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씩 뭐한다? 읽어주는 것이다. 근데 이런 읽어주는 것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넘겨서 좀 가볼게요. 유의사항이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도 겹치지기도 해요. 의사소통 전략, 뭐 명료화 요구하기, 회복 전략 뭐 이런 것들 혹시 생각나죠? 네, 그런 댓글과 약간은 비슷한 내용들도 있더라. 대화 상대자는 한 번의 항목을 읽어줄 때 하나씩 천천히 제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택사항을 한 번만 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반복해서 말해준다. 요즘에 이제 큰 흐름이 계속 의사소통, 보완대책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인 거니까 청자 입장과 화자 입장에서 우리가 들었던 게 뭐예요? 회복 전략 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주는 거. 아이가 스스로 화자 입장에서도 반복.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알아두면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거 쓰든 상관없지만 알아두면 우리는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내용인 거잖아요. 어떤 걸 외워도 상관은 없다. 자, 선택사항은 일관된 순서와 시간에 따라 제시해야 된다 등등등 해서 쭉 선생님들이 마음속에 와닿는 거 두 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했는데 이게 훨씬 더 와닿죠? 아, 저 혼자만 생각을 주입시키는 건가요? 아무튼 기억을 해라.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누구나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문제와 연결을 했을 때 잠시만요. 일단 여기다 놓고 왔다 갔다 또 해볼게요. 자, 선생님, 학생비를 휘체해서 자리로 이동하고 싶은데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학생비의 특성으로 보아서 두 명이 옮겨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건 이미 초등의 문제가 출제가 됐던 부분이어서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다 맞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잘 써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수준에서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수동적인 휠체어를 아이가 다른 사람이 밀어줘서 사용하는 거 전동휠체어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조작된 방법으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이 아이는 스스로가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아서 옮기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키워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안아서 옮기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건데 이 파트가 또 저희는 정동훈 교수님 책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래서 잠깐만요. 예, 정동훈 교수님 책에 근거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우선 자리 이동 시 고려사항도 한 번도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동훈 교수님 책을 우리가 중등 입장에서는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거지만 요즘에 나오는 지체장애 강론에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이동 시 고려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는요. 선생님들이 자리 이동 시 신체 능력과 함께 정확하게 지시를 이해할 수 있는지 의사소통 능력을 먼저 확인해보고 우리 옮기는 거 한번 고려해봐라. 그 다음에 허리는 펴고 다리를 구부려야 되는데 이 허리는 펴고 다리를 구부려서 이동하는 것들도 선생님들이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체중이 무거운 학생이나 혼자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는 리프트라든지 등등을 또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볼게 학생을 들어올려 이동시킬 때에는 학생 체중이 자기 체중의 35%를 초과하면 혼자서 들어올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모든 강론에 다 있는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아서요. 충분히 중등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휠체어에서의 자리 이동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문풀 때도 해드렸는데요. 또 이제 기출 주변이니까 볼게요. 휠체어에서 의자나 바닥으로 자리 이동을 시킬 때는 먼저 휠체어를 자리 이동하고자 하는 곳까지 최대한 가깝게 위치할 건데요. 사지마비의 경우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라고 했지만 항상 편마비, 그래서 정동훈 교수님 책을 보면 편마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동훈 교수님 책이니까 편마비나 신체 좌우 어느 한쪽의 기능이 좀 더 우세한 쪽 그러면 우리가 건축에 휠체어도 놓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조금만 이제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쪽에만 우세한 쪽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휠체어에 지금
위치를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강론을 보면 우리가 사이드 워커, 이걸 다른 말로 해미 워커라고 해서 워커도 건강한 쪽에 놓아주는 경우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크러치 같은 경우도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사용하는 경우는 건강한 쪽에 놓아주는 경우 있었었다. 그리고 여러 번 말했지만 또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에 유추할 때도 또 물어봤던 AAC를 왜 자꾸 우세한 쪽에 놓아줘요? 라고 하는 것도 정동욱 교수님 책에 또 있거든요. 그럼 의사소통을 하는 아이도 왜 양쪽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불편한 편마비 이제 환측 쪽에 놓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의사소통은 빠르게 청자화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AC 의사소통 판도 한쪽이 우세한 쪽에 놓아주는 거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휠체어에 해당하는 조절바퀴라고 하는 것도 우세한 쪽에 조절바퀴가 있다. 그럼 반대쪽은 마비가 된 쪽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기억해서 지금 우리는 우세한 쪽 위주로 쭉 한번 살펴본 거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라.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여기 있는 거 이제 대부분 맞췄기 때문에요. 2인이 자리 이동시킬 때는 한 사람은 학생 뒤쪽에서 이렇게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양 손목을 단단히 잡는다. 다른 사람은 무릎과 발목 뒤쪽을 각각 지지해서 휠체어에서 들어올린다. 이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혹시라도 혼자서 자리 이동시킬 때는 양손으로 깍지를 끼워서 교사의 목을 감싸도록 하고 교사는 학생의 골반 뒤쪽을 잡고 휠체어에서 일어서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학생이 해야 되는 휠체어 탔을 때의 역할, 뭐 교사가 해야 되는 뭐 위치, 뭐 역할 뭐 이런 식으로도 양분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또 약간 좀 확장을 해서 중동이니까 설명을 해드리면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 보면 체중의 35%를 초과하면 혼자서 들어올리기를 시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체중의 40%인 아이가 혼자서 들어올리기를 하려고 한다. 이때 잘못된 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좀 중등의 입장에서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5% 초과하지 않으면 혼자서 들어올리는 거지만 그 이상의 몸무게가 나갈 때는 우리는 두 명 이상이 들어올려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훨씬 더 중등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쭉쭉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작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약간 제가 지금 바꾼 티가 나기는 하죠. 자, 수능청력검사 왼쪽 귀가 15. 그래서 여기는 정상에 해당하는 범주로서 선생님들이 잘 판단을 하셨고요. 오른쪽 귀라고 하는 것은 최고도에 해당하는 지금 난청인 수준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측성이라고 하는 것의 단서를 이 안에서만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데요. 편측성에 해당하는 거 하면 크로스와 이제 바이크로스인데 여기에서는 한쪽 귀가 지금 정상, 즉 좋은 쪽이 정상의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단일 크로스라고 하는 것으로만 쓰신 분들을 맞았다라고 했고요. 그 전에 뭐 FM 보청기, 뭐 다른 보청기로 쓰신 분들은 다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크로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오른쪽 귀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대로 말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서 항상 보청기를 두 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저희 쪽 빼고는 특수 쪽 빼고는요. 이 크로스 보청기를 악세사리로 보거든요. 보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보청기를 차고 또 이걸 또 더 잘 들을 수 있게 보완해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청기인데 보청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런 배경적인 지식도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임용 차원에서만 계속 아는 지식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 공부여서 우리는 이걸 키워드로 해서 문제의 정답을 쓰셔라. 근데 웬만하면 다 선생님들이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단일 크로스 보청기라고 하는 것에 유형을 쓰시면 되고 장점 한 가지를 서술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잘 쓰셨 습니다. 이제 볼게요. 자, 단일 크로스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 편측성 장애 학생의 크로스는요. 단일 크로스를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 쪽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청각학이라든지 보청기와 관련된 그런 과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크로스는 단일 크로스, 바이 크로스 이렇게 상위 범주로 또 보기도 하죠. 약간 책마다 다른 거. 그렇다고 한다면 단일 크로스라고 하는 거 안에서는 나쁜 쪽 귀에는 송화기를, 좋은 쪽 귀에는 수화기를 각각 착용을 한대요.
그래서 각각 착용하기 때문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다? 음향 되울림이라고 하는 거 혹은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장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쁜 쪽에서 입력되는 소리를 좋은 쪽 귀로 전달해서 듣는다. 그렇다면 시험 문제는 지금 작년에 바이크로스. 그럼 만약에 나온다면 A학생, B학생. 편집성.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것 비교하는 식의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셔서 같이 당연히 이제 뭐 한다? 이미 이해는 어느 정도 했을 것 같고요. 암기하고 인출하는 것들을 워딩대로 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에는 바이크로스 플러스 회복 전략과 관련된 내용이 예시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에 계속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로 따라다니고 있어서 볼게요. 학생에 있는 발음은 정확하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가끔씩 학생의 발음이 분명하지 못해서 무슨 말하는지 제가 알아듣지 못해서 대화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생이가 스스로 수정해서 말하도록 대화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세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그런데 센스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20년도 중등의 발화 수정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 주고받은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단서를 줬어요. 그럼 단서를 꼭 선생님들이 뭐 해야 된다?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문제에서 보니까 이렇게 부연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었었지? 맞아, 발화 수정 전략 안에 포함되어 있던 한 가지 유형이었지? 라고 해서 단서가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 있는 것에 관련된 걸 토대로 발화 수정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선생님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발화 수정 전략이 머릿속에서는 맴돌았는데 표기한 걸 보니까 발화 후 수정 전략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발화 후 수정 전략은 뭘까요? 의사소통 장에 보면 발화 유도, 발화 후라고 해서 확장, 확대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어떻게든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정답을 지금 쓰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보면 이거를 정답을 어디까지 그러면 이제 줘야 되는지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선 발화 수정 전략은 말씀을 드렸으니 반복은 이전 발화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라서 칭찬받았어요, 칭찬받았어요, 아이가 들어가는 거 수정, 이 당시에는 수정을 쓰는 거였거든요. 발화를 새로운 단어나 구문으로 반복한 이런 예시들, 오늘은 이전 발화를 자세히 설명한다라고 하는 걸로 쓰는 거였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답의 범위가 많이 벗어나서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다 맞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채점을 줄까?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채점의 범위를. 그죠? 왜냐면 그래도 점수가 높으면 기분은 좋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줬습니다. 융통성 있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발화에서 내용을 첨가해서 뭐 설명을 해준다. 이전 발화에서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준 건데 이전 발화에 대해서 더 단서라든지 내용을 추가한다 이런 것들은 의사소통 장애에 있어서 발화 수정 전략의 단서 추가 뭐 등등과 관련되어 있는 혹은 그런 내용과 비슷하게 쓰신 분들도 있어요. 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청각장애는 청각장애니까 청각장애는 책대로 우선 암기하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어 확인이라든지 비구어 반응, 부적절한 반응에 대한 설명들도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발화 수정 전략은 서로 의사소통이 단절되었을 때, 자, 제가 이거는요 문제 출제하지 않았지만 AAC 보완 대체를 보면 여기에 따른 새로운 전략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여기에 따른 전략들이. 그러면 대화가 단절이 됐다.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건지 그런 대화에 해당하는 하위 유형들이 또 나와요. 처음 들어본 용어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반드시 계속 요즘에 AAC 의사소통이니까 이 의사소통과 관련된 전략들은 좀 꼼꼼히 먼저 보자. 라고 해서 제가 나눠드린 혹은 강의했던 AAC도요 선생님들이 아는 거 그냥 넘어가도 돼요.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아는 걸 다시 한번 보는 것보다 새로운 걸 빨리빨리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전체적으로 반복해서 보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 이거 새로운 거예요. 꼭 보세요라고 했던 것들 위주로 좀 체크해서 먼저 암기하고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것들로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제가 새로운 부분으로 추가된 부분으로 여러 번 강조한 부분도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기 결론은 여기 이제 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크로스 보청기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의도구나. 자, 여기에서는 의사소통 전략, 그다음에 의사소통 전략 중에서도 얘기, 수정, 회복 플러스 발화수정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라는 내용이구나. 그리고 아직 선생님이 문제는 출제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발화를 하는 아이라고 한다면 발화를 하지 못하는 아이가 또 의사소통이 단절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대. 그거랑 또 세트로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좀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7번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선생님들이 문제 지금 다 푼 거 맞죠? 네. 생각했던 것보다 선생님들이 실수를 좀 하신 부분이 있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자, 볼게요. 선생님, 학생 씨가 수업 시간에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 그래서 선생님들은 여기 있는 그 표적 행동인 거잖아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이제까지 기출을 보면 이 표적 행동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 표적 행동에 관련된 이제까지 기출되었던 세틀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럼 대부분 소리 지르는 행동은요. 빈도 관찰 기록법이 많이 언급이 됐어요. 자리 이탈이라고 하는 것도 빈도 관찰 기록 방법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 얘가 세트로 따라다니는 게 그만큼 차학석 오랫동안 앉아있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시간 관찰 기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세트로 언급되는 기록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기출문제에 나왔던 이런 표적 행동에 해당하는 관찰 기록 방법들을 쭉 적어놔요. 적어놓고 나중에 문제 파악할 때 빨리빨리 선생님들이 파악해서 정답을 또 흐름을 파악하시면 되는 거니까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출제하시는 교수님들도 과거 기출들을 계속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도 출제 들어갔던 교수님들이거든요. 그럼 내가 옛날에 뭐 냈지? 뭐 이런 거 참고해서 또 이렇게 해서 응용하고 왜 그럴까요? 그 전에 냈던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넘어갔던 거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조금만 살에 붙여서 또 내고 조금만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채점이라든지 내용이 있어서 명확한 거 그리고 논란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고 싶어 하셔서요. 과거 기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록 방법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번 꼭 살펴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조금 바꿔놓은 거예요. 학생 C에게는 타행동 차별 강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중재 방법의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을 경우는 순차적으로 이거를 좀 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타깝게 못 보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기 점검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중재 타행동 차별 강화 그리고 자기 점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 첫 번째 그 오답으로 많이 쓰신 분들이 교대 중재라고 쓰신 분들은 아 이걸 순차적을 안 읽어봤구나.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았다. 교대 중재가 나오려면 타행동 차별 강화 자기 점검이 순차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해당하는 회기간에 들어가건지 회기내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들어가는 겁니다. 순차적인 것은 타행동 차별 강화 끝나고 그 다음 중재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의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오답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 타행동 차별 강화 그걸 어떻게 해서 기준 변동으로 이렇게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준 변동이 나왔거든요. 뭐 기준 변동은 여기 있는 자기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없든지 이 해당하는 한 가지 중재 방법으로 정한 기준만큼 도달을 해야 되는 거에서 두 가지 중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변동으로 잘못 쓰신 분들도 일단 문제 파악을 잘 못하신 선생님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아 이거는 이제 중다 중재, 복수 중재, 조건 변경 어떻게든 쓰면 다 정답인데 왜 이걸 써라 라고 하는 것으로 키워드를 줬던 두 번째 단서는 또 여기도 있어요. 아 반전 설계, 그래서 반전 설계를 변경 한 게 중다 중재, 복수 중재, 복합 중재, 조건 변경 설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비교한다면 ABAB에서 변형된 것이 중다 중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웬만한 거 다 실험 설계 나왔는데요. 지금 10년 동안 14년도 이후로 중등은 복합 중재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모든 책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실험 설계를 확실하게 조금 쉬면 중다 중재만 조금 어려우면 변형된 AB랑 연결돼서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같이 함께 뭐 했다? 문제를 출제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다 중보 플러스 계속 반전 설계를 선생님들이 기출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비교하는 형식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잠깐만 이렇게 가볼게요. 자, 그래서 단일 대상 설계 방법의 명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ABC 설계. 왜냐하면 함나는 기초선, A 여기 B는 타행동 차별 강화, 두 번째는 자기 점검 중재로 ABC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단일 대상 설계 방법의 명칭은 아니에요. 단일 대상은 중다 중재, 복수 중재, 복합 중재.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하이 유형의 예시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ABC 설계로 쓰신 분들은 다 틀렸다라고 정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명칭을 쓰신 분들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재와 관련해서 작성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쓰는 것은 아니니까 이거는 좀 융통성 있게 채점을 해드렸습니다. 반전 설계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중재로 중재를 제공했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제공하고 제거하는 식의 중재 효과를 입증하는 거라고 한다면 중다 중재는 결국 뭐예요? 두 가지 이상의 아니면 중재를 두 가지 이상의 중재를 제공해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비교하는 거. 그래서 중재 두 가지 이상의 중재를 제공해서 비교하는 거. 그래서 중재를 비교하는 측면에서 선생님들이 정답을 써주시면 저는 정답으로 다 채점을 해드렸어요. 이해 가셨나요? 두 가지 이상의 중재로 비교하는 거 이런 식이 들어간다든지 반전 설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만요. 니은은 기억에 해당하는 중재와 관련해서 작성하러 라고 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만 쓰시고 반전 설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잠깐만요. 여기는 비교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이제 비교하는 걸로 우선순위를 두었지만 ABA는 어떻게 다른지요? 라고 해서 다른 거 AB, AB는 안 쓰고 중다 중재에 해당하는 것만 정의를 쓰신 분들도 그냥 다 맞았다고 해드렸어요. 이 비교에서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이 안 가다 보니까 질문의 답변으로 그러면 중다 중재는 두 가지 이상을 주어서 비교하는 것이 다른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쓰든 다 맞았다고 해드렸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 실험 설계가 최근에는 중등의 입장에서는 같이 연결해서 출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안 본 아니면 출제가 좀 오래된 실험 설계 구나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라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또 이 함정에 또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것은 저희가 초등의 플러스 유특에 나왔던 거 기출 문제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은 계속 중등에서 선행 사건 중재냐, 뭐 비유강 강화냐 이런 부분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만약에 오답이다라고 한다면 선행 사건 중재로 쓰신 분들이 오답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한번 가볼게요. 뭐 학생 씨를 위한 또 다른 중재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씨가 보이는 행동은 관심을 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리 이탈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강화를 받을 수 있게 해서 문제 행동의 동기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선행 사건 중재 안에 비유강 강화가 있다라고 설명한 강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응용 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홍준표 교수님 강론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쓸 것 같아서 문제를 나도 같이 봐라! 라고 지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잠깐 이제 왔다 갔다 또 해볼게요. 만약에 디귿에 해당하는 전략의 명칭을 써라 라고 한다면 선행사건도 맞고 그 다음에 비유관 강화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출제를 한걸 보니까 나의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전략의 명칭이라고 했으니 얘만 보지 말고 둘 다 봐야 되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둘 다 볼 때 확실하게 여기는 뭐가 나왔어요?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간격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예시는요.
09년도 중등의 객관식 때 비관 강화 이렇게 썼던 예시 하나의 설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유특에서 나왔던 예시의 하나의 수치만 바꾼 예시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계속 선생님이 비관 강화라고 했는데 선행사건 중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헷갈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번 살펴보자. 잠깐만 가볼게요. 이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 학생 행동에 상관없이 미리 설정된 간격에 따라 강화인자를 제고해 주죠. 그럼 이런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그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서 봤던 것처럼 고정 시간 간격, 변동 시간 간격 이런 것들이 또 연결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시간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격에 따라 강화 인자를 제공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아이의 행동과 상관없이 뭐 미리 아이에 관련된 선호하는 것을 준다든지 좀 더 쉬운 자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선행사건 중재인데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해당하는 시간이 6분마다 문제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는 단서가 주어서 그거보다 미리 제공해주는 것과 연결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방법을 쓸 수가 있어서요. 이러한 키워드가 분명히 들어가는 것만 우리는 비유강 강화 라고 하는 걸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등에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았는데 부적절한 행동이 우연적으로 강화돼서 문제 행동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유특에 나오는 기출 문제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해보자. 선행사건 중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선행사건 중재는 가해 디귿만 나오는 경우는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두 번째 우리는 플러스 나랑 같이 연결하니까 시간 간격에 따른 단서가 분명히 주어졌어.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책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 얘로 확실한 근거로 잡아서 우리는 비유강 강화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지. 이걸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를 다 조절해 주는 걸로 5분이든 4분이든 미리 이전에 강화를 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맞았다고 채점을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제 또 이거를 비유강 강화지 선행사건 중재지 헷갈렸던 분들은요, 과거 20년 동안 아마 중등의 선행사건 중등의 그 중재라는 용어를 쓰는 게 있었었는데 그게 비유강 강화랑 약간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계속 헷갈리면 항상 얘는 뭐다? 시간 간격에 대한 단서가 정의에 이미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의를 내가 확실하게 암기한 것과 암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관점이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걸로 키워드를 잡으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8번은 좀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 왜냐? 제가 일부러 틀리게끔 만든 게 구석구석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